지역은 에도 시대부터 온천으로 유명했다. 300년을 넘긴 가장 오래된 온천. 다친 학이 몸을 담궜다고 해서 츠르노유 학의 온천이다. 이곳을 찍은 사진 몇 장은 나를 아키타로 향하게 했다. 이 온천 지역의 이름은 유토, 한국말로 유두온천, 엄마 젖의 색을 가진 온천이란 뜻이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술도 마시고 우리의 온천과는 조금 달랐다. 대중탕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 지역의 목욕 문화인 것이다.